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 이제 에코프로 HN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HN 검색기에 바로 이제 받아보신 분들 뜬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에코프로 정말 핫하죠. 시총이 이제 20조까지 이제 돌파가 나왔고, 거기다가 코스닥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코프로 HN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고 검색기에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이제 에코프로 HN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는 저절로, 지금 현재 저절로라는 표현은 그렇고, 재료가 만들어졌으니까 거래량이 늘었고,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해당이 됐다. 포지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바로 채워졌죠. 에너지는 채워지고, 이제 우리가 탑승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기법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 보이시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3,800만, 3,900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이제 필요한 이러한 상황인 거죠. 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검색기 받아보신 분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필요 에너지가 이제 160만 주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 날 이제 부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당연히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공략을 해도 이제 좋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푸른 기술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푸른 기술에 대해서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번 벗어나고 이렇게 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승은 나왔지만, 아무튼 이게 벗어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벗어난 이유는, 우리 이제 이미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만약에 검색기를 이미 받으셔서 요 구간을 주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되고 수익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팁 하나 말씀드렸죠. 포지션 기법에 다시 한번 해당됐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다 어떻게 한다? 달성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달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더갈 거니까. 그럼 수익을 지금 요 구간에서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20%, 30%인데, 더 끌고 가면 50%, 60%, 100%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죠?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과 같이 수익을 단기간에 1, 2, 3, 4, 일주일, 2주일 만에, 일주일, 2주일 만에 30에서 50%,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 기법을 해서, 마술과 같은 이러한 기법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다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어반 리튬입니다. 이제 어반 리튬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WI라고 해서 WI 종목이죠. WI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 게 펭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캐릭터 IP로 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 기억 속에는. 예,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리튬이에요. 왜? 지난해 이제 리튬 관련 신사업으로 해서 리튬 관련주로 엮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반 리튬, 이름도 이제 어반 리튬이니까 리튬 관련주로 해서 지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이 종목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시나요? 공략해야 되는 거 맞고, 포지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재료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재료를 보시게 되면 다른 좋은 리튬 관련주들 많단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어반 리튬 포지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만 비중은 어떻다? 그쵸, 이해되시죠? 낮게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기법 해당이니까 당연히 공략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어떠한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한번 보셔야 될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건 비중을 좀 적게, 어떤 건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러한 부분을 시행착오로 겪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제가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또 넘어갈게요. 22년 거래량은 이게 쉽지 않죠. 딱 봐도 느껴지시죠. 지금 딱 보게 되면 2억 2천만 주예요. 2억 2천만 주고 그다음에 느껴지시나요? 지금 3월 달이니까 물론 당연히 더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그게 좀 많이 에너지가 부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죠? 액면 병합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액면 병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포션 기법에 해당은 됐다. 하지만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이제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시계 요 부분 있죠? 그리고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 거래량이 약했고 비중을 낮게 했다라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결국엔 요 부분에서도 공략이 가능했고 요렇게 해서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내가 요게 포션 기법 그래서 시행착오 말씀드리는 거죠. 부합됐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비중을 높게 끌고 가게 되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왜? 제가 아까 재료 말씀드렸죠. 펭수를 얘기를 하고 원래 컨텐츠 IP 쪽인데 신사업을 요번에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연봉을 보셨지만 힘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래서 기법이 강하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디테일들 숙지하셔서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 낮게 해서 한번 끌고 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필요 에너지는 이제 900만 주예요. 900만 주고 보시면 1000만 주.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금리 인상 관련주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시죠? 안 늘어날 것 같아도 거래량 충분하게 늘어나니까 지켜보시고 공략해도 늦지 않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정리해 볼게요. 에코프로 검색기에서 추출이 된 종목이다. 에코프로 HN이죠. HN 검색기에서 추출이 되었고 또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만 작은 비중으로 아직 힘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는 분석 자료, 포션 기법에 대한 자료와 검색기에 관한 문의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123 이 네 글자 숫자 네 자리 입력해야지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쪽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말 동안에는 방송이 없으니까요. 지금 하단의 QR코드 얼른 사용하셔가지고 입장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기법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종목으로 포션 기법 사례를 들어주고 계신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맞고 이제 반도체 바로 이제 라이다 쪽에서 이제 뇌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하나의 법인입니다. 요즘 삼성만 붙으면 어떻죠? 주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에이테크 솔루션 공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갖고 온 이유, 가지고 온 이유 공략해야죠.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드렸고 누가 붙었다? 삼성이 옆에 있다.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상승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일단 바로 요 지지와 저항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구간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되고 나서의 시가 부근을 교묘하게 저항과 지지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어떠한 구간을 가지고 계속 횡보를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봉을 보면 바로 표시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감을 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요즘에는 이제 삼성만 붙으면 바로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AI와 로봇, 2차 전지와 전기차와 자율주행도 당연히 순환매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 바로 지금 이러한 기법 강의 시간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 거래량 당연히 급감을 한 가운데 이제 지난해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바로 약 한 2,9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또 이제 일봉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표시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연봉의 그런 시가 부분을 괜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타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어요. 해당이 됐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 당시에는 요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공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배경을 제가 디테일을 지금까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 디테일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요 구간이 이해가 되실 거고 요 구간에서 여기보다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실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파동 관점으로 해서 제가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을 때 상승이 나와서 하락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말씀드렸고 요것도 단 일주일 만에 20, 30% 수익 나오고 포션 기법 해당됐고 내려오면 어떻죠?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표시를 이미 지났으니까 표시를 해둔 거고요. 당연히 여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공략하신 분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와셔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공략을 해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다른 종목 이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이었죠. 바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당일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SPG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현대차 그룹으로 해서 로봇 감속기죠. 예, 로봇 감속기로 해서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22년 이제 거래량이 바로 2억만 주입니다. 2억만 주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와, 2억만 주인데 설마 터지겠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설마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어?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언제부터? 1월, 2월부터. 그리고 만약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안 되면 이해되시죠?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일본 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으로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날이 요 날이었고요. 사실 이제 요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 부분을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준비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을 봤는데 상승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바로 재빨리 급등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금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간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캔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은 따라 들어가야 될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더 눌림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G 지금도 좋게 보시고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이제 빠뜨렸는데요. 요거 지금 제가 찾아뵀을 때에 작성을 해놓은 거고 요거는 지금 최근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이제 작성을 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어떠한 구간에서 눌리게 되면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이 1,900만 주였고요. 여기는 이제 1,700만 주였어요. 아무튼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종고 돌파를 하게 되려면 거래량은 더 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같이 한번 SPG 조금 받았을 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법 강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